자신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도 해보지 않은 경험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란 것은 편안하고 고요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답은 없고 해답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살아가며 배운 것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걸로 어느 실화를 소개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이 성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사람은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었다. 마침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두 이익이다. 보석상은 처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처녀는 날마다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처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찾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허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께 말해 그 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 어머니께 목걸이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에 불과했다. 가운데에 박힌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것이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이렇게 말했다.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상에게 그 목걸이 품질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이 분명한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주었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너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아니면 넌 절망에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너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문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교훈을 그녀에게 말했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마라 워싱턴의 글을 소개합니다. 신뢰를 찾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진다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렸음을.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임도 배웠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무엇이 아무리 얇게 표현한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고, 어느 한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의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자들이 진정한 영웅이며, 사랑을 가슴속에 넘치게 담고 있으면서도 이를 나타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뭘 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도 나는 배웠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이 두터워진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좋은 친구가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해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오로지 나 자신의 책임인 것을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우리 둘이 서로 다툰다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인간 자신이 먼저임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그리고 앞과 뒤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앞선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친구를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친구가 울면서 내게 매달린다면 여전히 그를 도울 힘이 내게 남아 있음을 배웠고, 글을 쓰는 일이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준다는 것.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빨리 떠난다는 것,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과 나의 믿는 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 이두 가지 일은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 또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모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방금 낭독한 글은 오바르 워싱턴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좋은 날이 있어도 오늘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지나간 날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의 웃음을 웃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비록 괴로운 일이 더 많을지라도, 슬픈 일이 더 많을지라도, 고통의 모형이 만들어져 해 앞에 자신이 세워져서도 우리는 오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으대인가 숨어 있는 기쁜 일을 위하여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있어도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들은 기뻐해야겠습니다. 오늘이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의 최선과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아, 내가 살아가며 배운 것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고,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건 실패와 아쉬움을 묻으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묵상합시다.